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지인을 무참히 폭행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이죠. 진짜 나쁜 X를 보실 텐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원룸 복도입니다. 갑자기 여성에게 발길질을. 자, 여성이 지인에게 알리려고 하자 또 한 번 발길질. 자,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휴대폰을 뺏어서 바닥에 내동댕이를 칩니다. 자, 쓰러진 여성에게 또 마지막으로 발길질. 아, 정말 이 영상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여성을 저렇게 폭행하는 거죠? 네, 왜 다른 남자를 만나냐면서 저런 짓을 벌인 겁니다. 저게 지난 9일 자정쯤에 제주도의 한 원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중국인 남성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중국인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폭행하고 현금까지 빼앗은 사건입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왜 다른 남자를 만나냐면서 이런 짓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휴대전화까지 파손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요. 이 여성이 달아난 사이에 지갑을 훔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해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은 즉각 신고를 못하다가 새벽 2시쯤에 지인을 통해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6시간 만에 이 가해 남성을 붙잡았고요. 이 강도와 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저 나쁜 X 지명 수배자였다면서요? 폭행하는 모습이 한두 번 그런 처음 하는 것처럼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폭력행위 같은 건 다른 혐의가 있어서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건들 자세히 사건 경위 조사 중이고요. 아까 이제 불법 체류라는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렇게 불법 체류를 하더라도 범죄 피해자가 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이런 경우에는 이 출입국 관리청에 통보하지 않은 통보 의무 면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여성도 보호시설에 인계를 하지 통보를 하진 않습니다. 불법 체류는 불법 체류고 범죄 피해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 말씀은 저 상황에서 저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도 예. 문제 없다. 문제 없습니다. 일단 그거는 별도의 다른 절차에서 하는 거지. 지금 경찰에서 뭐 피해자는 맞는데 불법 체류네요. 추방 이렇게는 안 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불법 체류 중인 분이 계시더라도 어떤 사정 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세요. 보호해 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